새로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에 첫째가 뭐냐?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회복해야 돼. 일편단심. 19절에 첫 마디가 그거예요.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 뭔지를 해석을 했는데요. 진짜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여기 나와 있는 한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해방되고 통일이 돼가지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차원의 한 마음이다.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. 그런데 저는 여러 해석을 보면서 그 이안 두굿 교수라는 분의 분석을 보면서 이게 문맥적으로 이게 옳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주장하느냐. 여기 나오는 한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들 간의 상호 합의를 뜻하기보다는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뉘지 않는 충성을 뜻한다는 거예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오늘 집사님하고 저하고 회복이 돼서 한마음 되는 차원의 뜻이 아니고요. 내 안에서 갈려있는 이게 그 문맥으로 봤을 때 그 해석이 옳다고 보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는 죄악이 뭐예요? 한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마음으로는 우상도 섬겨가지고 지금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맥락 아닙니까?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이런 가슴 아픈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니들 안에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.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옵니다.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.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으세요? 다윗처럼? 또 바울처럼?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처럼 어떤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,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쾌락의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방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단속을 잘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. 19절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.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그 찬란한 세상의 그 문화 유혹 앞에서 그거 다 떨쳐내고 한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건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다.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. 새 영을 주겠다.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. 그래서 우리는요 불철주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.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.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.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.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.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.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. 하느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는 선물도 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로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도 귀하고 머리 나쁜 아들이 머리 좋아져 좋은 대학 가는 선물도 필요하고 각양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. 성령의 충만하심, 이게 니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.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. 우리 청년들 일생의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, 뭐 방언 좀 하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신앙생활,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. 19절을 보십시오.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.